요즘에는 남자들도 금목걸이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목욕탕 가서 보면요, 막, 이거는 목걸이가 아니라, 막, 쇠줄이야, 쇠줄. 막, 어유 그냥. 죄송해. 개, 그줄 허듯이 막, 이 목걸이 자체가 막 엄청 굵게 이렇게, 막, 몇 냥 되겠어, 내가 봐도 막. 아주. 아, 근데 참, 나도 아직 수양이 덜 됐나. 하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좀 하고 싶더라고, 이것을. 한번 차봤으면 그 생각이 들어. 그렇다고 목사가 가서 목걸이를 맞추겠습니까?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해봤지. 그런데 나는요, 진짜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냥 아이고 저것도 한번 차보면 어떨까 했더니 세상에 누가 내 선물을 해줬는데 해필 그걸 해준 거 있어. 그거 내가 솔직히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목걸이 하나 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금방가 사겠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에? 그래서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시고 어쩌면 응?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듯 생각만 해도 응답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누가 생일 선물로 그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차봤지. 그랬더니 이게 그냥 목을 다 가리니까 나오지도 않더만 이게 파져야 이게 나오는데. 응? 그래서 이제 속에다가 이제 넣고 하여튼 차봤어. 하여튼 생각을 했던 거라. 아, 그래갖고 이제 사우나를 하러 갔네. 아, 그랬던 이놈을 차고 목욕탕을 들어갔더니 이게 사건이 복잡하더만 이게 뜨거워져가지고 살이 말이오. 이게 쇠붙이가 달궈져가지고 이게 아 이거 뜨거워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거 아, 목욕을 못 하겠더라고.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놈을 끌러가지고 이제 목욕장 속에다가 넣어놓고 다시 이제 맨몸으로 하니까 편한데 5분 걸러 나왔다 들어갔다가 5분 걸러 나왔다 들어갔다 왜? 불안해서 이게 그 목욕탕 열쇠가 그게 허술하잖아. 그러니 혹시 누가 가져가면 안 되나 또 막 그냥 벗금하다가도 또 한번 보고 내 그 뒤로는 야 없어버도 없어. 여러분이 굉장히 뭔가 좋을 것 같은 그것이 막상 살아보면 진짜 다 실망시키는 것들이요. 오늘 여러분이 실망시킨 것이 있다면 그것이 틀림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아닌가 돌아다 보세요. 자식이 실망시켰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돈이 실망시키면 틀림없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명예가 실망시키면 틀림없이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한 거 아닌지 돌아보라.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명보다 중요한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주여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겠나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 진짜 너무 무리한 설교를 내가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왜? 이거 목사님들도 쉽지 않는 설교를 일반 교인 앉혀놓고 할 이게 너무 수준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나는 또 뭐 가지고 교인이라고 해서 꼭 목사보다 수준이 낮이라는 법도 없잖아. 맞아요 들려요. 뭐 꼭 목사만 수준이 높으라는 게 어디 있어. 가지고 목사나 교인이나 어차피 신자 차원에서는 마찬가지지. 여러분의 지구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하고 주의 뜻이라면 안 하겠나이다. 아멘. 이런 정도로 살아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요, 나는요 참 이게 목사님들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들도 우리 예수님도 그게 어려우니까 그걸로 기도했잖아. 솔직히 주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여라 하면 내가 죽겠나이다. 기도하고 죽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려운 그것을 왜 목사님인들 안 어렵겠어. 왜냐? 이 목사님이요.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뭐를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욕심을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 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면 괜찮은데 상충되었을 때 누구 걸 포기해야 되는데? 내 걸 포기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 걸 포기해? 하나님. 내가 어제도 이 얘기한 것처럼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게 그 실수가. 여러분 이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항상 뭐를 앞세워가자?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요 내 뜻보다 백배 천배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